이제 내일이에요. 내일 방음부수가 떠납니다. 아, 이것도 버려야지. 위에 있는 것도. 짜잔. 푸드 크리에이터 공모전. 제가 본격적으로 저 먹방 합니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었던 계기. 상장을. 아, 그래. 이거 왜 검정색으로 해놨냐면 음식 촬영할 때 뒤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촬영했어요. 음식샷 찍을 때. 어. 그때 잘 썼죠. 그때 우리 이 집도 아니고 저 그때 저 집 연탄 떼는 집 살았을 때지. 연탄 떼는 집 살 때. 연탄을 떼는 구멍입니다. 네? 레나도 할 말이 있어요? 안녕. 아, 요거 사진도 떼야 되겠다. 아내가 이종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종석처럼 뭔가 좀 돼야 되겠다. 어, 자기 근데 이종석 좀 닮았어. 어, 그래. 아내만 알아보는 공통점들이 있어. 이제 2% 정도 닮았어. 옥태견 씨. 너무 멋있는 겨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싶다. 어, 좋아. 어. 아주 좋아요. 이렇게 해서 했었고. 님은 왜 붙여놨지?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혼자 유일하게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념을 잘 지키시면서 살아오셨잖아. 그래서 그때 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붙여놨는데. 아 진짜? 어 어. 아 그런 거야? 어 그런 거였어요. 아~ 그래서, 네, 그래서 붙여놨습니다. 약간 청소하려고 이거 뒤집어봤거든.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짜잔. 응? 김홍정. 어. 일단 홍사운드라고 옆에다 써놓을까? 의미 있게. 어. 예쁘게 써. 어 뭐야? 뭐야? 소문쳤었어. 아 바보. 아 멘탈이 나갔네. 삐뚤어진 거 봐. 아. 아 아니야 괜찮아 여보. 받는 분 성함도 써놓을까 여기다. 아니야. 그럼 너무 그렇지. 그분이 또 100만 되면은 또 쓰시라고 하자. 아 그러면 되겠네. 기를 팍팍 담아 여보. 네. 이야. 꼭 잘 되시길. 이건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편지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. 이건 옛날에 아 음식 뭐 먹을지 잘 모를 때 이렇게 보면서 막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좀 해보고 막 했던 그런 것들. 이제 내일 봐요. 일단 먹으면서 뭐 방음부스에 관한 이야기나 뭐 저의 근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. 맛있다. 찹쌀탕수육인데 맛있네. 맛있다. 맛있어. 아, 매워. 아, 여러분들은 짜장면 자주 시켜주세요. 짜장이요, 짬뽕이요. 어떤 게 더 좋아요? 아, 이제 방음부스가 저희 집에서 나갔는데 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.
제가 방음부스를 샀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좀 가장 힘든 때 중 하나, 가장 어려웠던 때 중 하나였어요. 아, 똑같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계속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소리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보면은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음부스를 사기로 결심을 했죠. 그때 한 400만원 조금 넘게 주고서는 설치를 했었어요. 뭐 이제 와서 밝히는 거지만 한 달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 정도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정말 큰 결심을 했었죠. 사실 방음부스를 안 했어도 잘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엽떡의 허니콤보 조합 먹었던 영상 있잖아요. 그게 방음부스가 없는 곳에서 찍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위기감 막 그런 것 때문에 영상 포맷을 싹 다 뜯어 고쳤거든요. 되게 빠른 템포로 막 진행되는 먹방들 있잖아요. 거의 다 그렇죠. 요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씹는 거를 다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좀 빠른 템포로 먹방을 바꿨죠. 그래서 기존에 한 15분, 막 12분 이렇게 되는 영상을 무조건 5분 안으로 다 줄여서 내놓겠다 약간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는 빠른 템포로 편집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좀 소재도 좀 더 제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소재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왔던 게 엽떡의 허니콤보. 이제 그러면서 고 포맷으로 바꾸면서 사실 되게 성장을 하게 됐었죠. 방음부스가 있어서 좋았던 점은 사실 이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라 방음이 안 돼. 방음부스가 있기 전에는 음식 다 차려놓고 촬영해야지 했는데 마침 이제 물을 쓰기 시작하는데 씻으면 보통 한 20분은 걸리잖아요. 20분 동안 앉아있다가 이거 다 불어가지고 못 먹고 다시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서 방음부스를 하고 나서는 생산성이 엄청 좋아졌죠. 찍고 싶을 때 아무데나 찍을 수 있었던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시끄러운 환경 때문에 뭔가 내가 촬영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제약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방음부스를 구매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방음부스를 구매하면 소리의 질이 훨씬 좋아져서 내가 떡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방음부스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말리고 싶네요. 제가 ASMR 먹방을 할 때만 해도 거의 저 말고는 하는 사람이 없었고 2018년도에는 이제 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 소리가 독보적이었거든요. 지금도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재작년에 랜선 라이프에서 이제 그 마이크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전체적인 그 먹방들의 사운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.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방음부스를 해서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아, 이 사람 소리가 조금 더 좋으니까 이 사람 거 봐야지 이렇게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어요. 그래서 지금은 자기만의 개성을 담는 영상들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자기만의 장점 뭐 이런 것도. 저는 장점이 소리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. 합창단 때 지휘자도 했었고 듣는 귀가 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ASMR을 시작했던 거고 그게 리얼 사운드 먹방을 하는데도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됐죠. 많이 됐죠. 이거는 저의 장점을 살려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, 하고 계신 분들도 내 장점이 뭔가를 좀 잘 고민해서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먹방 하다 보니까 장점이 또 있긴 한데 뭐냐면 제가 간을 굉장히 잘 봅니다. 완전 거의 딱 표준 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짜면 짠 거고 제가 싱거우면 싱거운 거. 그게 저한테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짬뽕은 짜요. 저번에 그 치믈리에 테스트 했을 때에도 난 내가 그렇게 잘 맞출지 몰랐어. 근데 딱 먹어봤더니 이거 그 치킨 맛인데? 이렇게 딱 기억이 나서 말하면 맞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
그런 것도 있었고 지난번에 카페 놀러 갔는데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와서 같이 한번 맛 좀 보라고 하면서 로스팅을 다르게 한 세 가지의 원두를 그 맛이 어떻고 특징이 뭐고 뭐 향은 뭐가 제일 세고 막 이런 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테스트를 했었거든요. 거기에 있는 바리스타 분들을 다 제치고 제가 1등 했잖아요. 제가 느낀 대로 정답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딱 드렸더니 정답에 가장 근접했다면서. 그래가지고 아 내가 미각이 뛰어나긴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원래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짬뽕을 더 많이 먹게 되네. 그치? 맛있네 짬뽕. 아 맛있다. 다음 컨텐츠는 어떤 걸 찍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. 지금 사심 채우기 컨텐츠를 했는데 좀 많이 채워졌어 사심이.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근황 얘기를 할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아니 말없이 먹기만 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소리는 어때요? 괜찮아요? 아이고 배부르다 진짜. 야, 이거 샐러드 드시는 분 계세요? 계세요? 잘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 오늘 방음부스 나간 기념으로 짜장면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 또 오프닝송을 불러야 돼 말아야 돼.